자, 이제 300 쪽인가요? 현금 수지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수지 분석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이게 투자를 할 만한 건지, 예, 그렇지 않은 건지 이제 구별을 하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하나는 이제 영업수지 계산 그래요. 그 다음에 지분복귀액 계산합니다. 예, 영업수지 계산하면은 소득이득과 관련이 돼요. 앞에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표현을 쓴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매기간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더 중요하고요. 영업수지 계산하는 게. 그 다음에 지분복귀액 이렇게 둘 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12월 달에 수업할 때 원룸주택을 예를 들었었어요. 1년에 500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방이 20칸이 있는 원룸주택이에요. 1년에 500만 원씩 20칸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씩 20칸. 두 칸이면 500만 원씩 두 칸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칸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다고요. 처음서부터 다 복잡하게 하기 힘들 때는 500만 원이 두 칸이면 1000만 원, 20칸이니까 1억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능총소득이라 그래요. 가능총소득 또는 가능조소득 그래요. 요게 지금 500만 원 곱하기 1억 이렇게 된다고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500만 곱하기 20실 하면은 이제 1억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이제 가능총소득이라는 얘기는 1억이라는 돈이 다 100% 나한테 들어오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억보다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공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방은 찾는데 돈 밀리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유효총소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유효란 말은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들이 납입한 금액의 총액이 유효총소득이요. 납입한 금액의 총액. 그죠? 그러니까 빈방에서는 납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방은 차도 안 냈으면 안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유효총소득은 일단 입금 총액으로 찍힌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요거하고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9천만 원 이렇게. 예, 여기 이제 공실이 있고 또 대손충당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 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주차 요금 받죠. 일정 시간 오바되면은 그 주차 요금 같은 거는 기타 소득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한 게 유효 총소득이고요. 일단 이만큼이 찍혔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 지출이 빠져나가, 돈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세 단계로 빠져나가요.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바로 운영 경비예요. 운영 경비는 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청소 용역비 또 보안 서비스 그 세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용역비 줘야 되고 뭐 이런 각종 이제 관리비 같은 걸 지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예, 그런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비를 떼고 남는 것이 바로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자, 이 순영업 소득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이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어.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타인 자본을. 4억은 내 돈이에요. 자기 자본이요. 자, 그러면은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연 6% 이자율. 자, 만약에 이 돈을 다 내 돈으로만 샀다면은 이 순영업소득에서 경비 떼고 남는 이 7천만 원 순영업소득, 경비를 뺀 거예요. 7천만 원 남았어요. 이것은 다 내가 거의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남의 돈 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한 4천만 원 된다고 치면은요, 1년에. 나한테 떨어지는 것을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의 돈 빌린 데 대한 원리금 갚는 게 빠진 거예요. 자, 먼저 뭐가 빠졌어요? 경비 뺐죠. 이게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인데, 여기서 경비 빼고 이거는 빚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뭘 내야 되는가 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 세금.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가 생겨요. 남아요. 이게 2500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유효에서부터, 자, 이걸 앞글자 따서 가유 순전후 이렇게. 가유 순전후. 유효에서부터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3단계로 뺀다고요. 3단계로. 여기 무슨 경비? 영업 경비. 경비 빼고 순. 여기 빚. 빚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뺀다. 이렇게 생각. 원금과 이자. 다음에 여기는 뭐를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된다고. 영업소득세. 자, 이거 외워야 된다고요. 가유순전후 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3단계로 순전후가 남습니다. 순전후 됐죠? 그러면 경비 빼고 뭐예요?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아셨죠? 순서대로 순전후. 3단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대로 순전후예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아시겠죠? 요거 외워야 된다고요. 요렇게 괄호 채워넣기 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요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대로 알맞은 내용은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지금 뭐를 빼야 돼요? 위에는 유효가 나오기 전에 공실 대손 충당금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를 더 한다 그랬어요? 기타 소득. 이 기타 소득은 영업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업의 소득을 다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유효인데, 요거 괄호 채워넣기를 해서 물은 적도 있어요. 요 순서대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런 거는 그저 줍기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외워야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여라,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서 영업경비와,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요거 구별을 해야 돼,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는 들어가기가 어려워. 일단 이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또 영업소득세 계산.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지금 요 공식에서 또 추가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에는 그 300쪽의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가유순 해서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영업경비를 빼서 계산한다고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것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중요한데 나중에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위에 그 유효총소득에서 뭐 기타 소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밑에 괄호 4번에 세전 현금 소지와 세후 현금 소지에서는 그 특히 세후 현금 소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줄에 있어요. 맨 밑에 줄에 세전 현금 소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영업 소득세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어디 있는가 하면은 303쪽에 있어요. 303쪽에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순환 이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순환 이후.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지분복귀액 계산이에요. 지분복귀액 계산. 요거는 이제 요거는 매년 매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년을 운영하면은 요런 거를 5번 해야 돼요. 매년 매년 해야 되니까 7년을 운영하면은 7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요거는 지분복귀액 계산은 5년을 운영하든 7년을 운영하든 이제 한 번 계산하는 거죠.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거의 이해하고 비슷해요. 이게 매도액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순전후 나갔잖아요. 유효에서. 여기서도 매도액에서부터 순전후로 내려가요. 요 매도액은 내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 대금을 매수인이 내 통장에 입금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못 갚은 빚이 있을 수 있죠. 그 다 못 갚은 빚은 그 사람이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매수 대금을 다 넘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 대금을 다 넘기면 그 돈에서 내가 남은 빚을 갚는 것이지 그 사람이 빚을 안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빚을 5억 안고 있다고 하면 나한테 5억만 넘기면 되잖아요. 내가 다 이 6억 빌렸었는데 내가 1억만 갖고 5억이 남아 있으면은 10억에 판다. 샀던 값에 판다. 그러면은 5억 빚이 있으니까 나한테 5억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래를 안 한다고요. 일단 매수 대금을 나한테 다 넘긴다고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매도액이 예를 들어 11억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순전 후 이렇게. 자, 여기서는 매도 경비예요. 중개 수수료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경비 빼고 이거는 순매도액이에요. 다음에 세전이고요. 세후예요. 세전 지분복귀액이고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돼요. 자, 됐죠? 그래서 경비를 예를 들어 천만 원 뺐다. 중개 수수료 같은 거. 그럼 순매도액은 10억 9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뺀다고요? 빚 갚고. 어떤 빚이에요? 여기서 갚아 나가던 원금을 다 못 갚으면은 남은 빚을 갚아야 되죠. 여기 지금 4천만 원을 뺐거든요. 4천만 원을 뺐는데 거기는 원금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 4천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 6억을 빌렸잖아요. 6%로 빌렸죠. 6억의 6%는 1년에 3,600이에요. 근데 4천을 뺐기 때문에 원금 조금 갚았죠. 원금 조금 갚았는데 이게 5년간 운영한다 생각해 보세요. 5년. 5년간 운영하면은 갚아봐야 뭐 많이 갚지는 않겠죠. 한 2천만 원 정도 갚았다고 치고요. 사실 2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갚을 거예요. 2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갚겠지만 2천만 원 갚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는데 2천만 원 갚았으면 얼마 남았어요? 5억 8천 남았죠. 그럼 5억 8천 남았으면은 여기에서 10억 9천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 거예요.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5억 1천만 원 남나요? 5억 1천만 원 남는 거예요. 5억 8천 남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내야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본 이득세가 있을 수 있죠. 5년간 시세 차익이 있죠. 얼마 주고 샀어요?
5년간 지금 10억인데 남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자본이득세 계산하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자본이득세는 10억에서 얼마 팔았어요? 11억에 팔았잖아요. 10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는데 액면으로 봤을 때는 1억의 시세 차익이 있죠. 액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거기 뭐 각종 공제 같은 게 있어요. 또 공제 같은 거. 이런 공제 같은 거 하면은 실제로 이 발생한 이 시세 차익이 1억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를 내는 거예요? 자본이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면은 그거 한 3천 낸다고 칠까요? 3천 낸다고 치면 얼마 남아요? 4억 8천 남죠? 맞나요? 이게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거 투자를 할 만한지 하면 안 되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 할 만한 거요?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이 정도라면 매년 이 정도로 발생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5년 뒤에 처분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할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별로?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배가 부를 거예요? 왜 이게 별로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참, 지금 내 돈 얼마 나갔어요? 4억 나갔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2,500 나왔어요. 몇 프로요? 내 돈 4억 나갔어. 어차피 이건 남의 돈이잖아요. 이건 내 돈은 4억이잖아요. 근데 낼 거 다 내고 2,500 떨어져요. 몇 프로요? 6.25%요. 6%만 해. 4억에 6%만 해도 2,400 아니에요. 2,500, 6.25%. 그것도 세금까지 다 내고. 그럼 세전으로 하면은? 세전으로 하면 7.5%요. 별로다 이거죠. 딴 데서 좀 많이 벌고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딴 데서 7.5%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만족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내 돈 4억이 5년 뒤에 8천만 원 새끼 쳐요. 자본이득도 발생해요. 5년 뒤에 8천이 더 붙는다고요. 4억이. 그럼 1년에 1,600 정도 더 붙는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은 1,600까지 여기다 얹어버리면 4,600이 돼요. 물론 1,600보다는 덜 올라가는 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5년 뒤에 8,000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5 해가지고 1,600씩 더 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매년 1,600 받을래, 5년 뒤에 8,000 받을래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매년 1,600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1,600보다는 좀 덜 한 거지만 이 1,600을 더 한다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4,600 아니에요. 그럼 4억 가지고 4,600이면은 10%가 넘죠? 15%인가요? 아니 10.5%인가? 10.5%. 상당히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저는 사실 할 만한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수익성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런 브리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월세만 평생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요? 그런 상업용 부동산 중개할 때는 이런 브리핑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거 부동산 저거 소개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 물건의 경우에는 55억짜리예요. 55억짜리면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아무런 그 어떤 분석 보고 받지 않고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사겠어요? 당연히 이런 걸 분석을 해줘야지. 얼마 들어오고 있고 뭐 지금 공실이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 요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사는 돈이 10억에 사든 뭐 50억에 사든 은행의 대출을 얼마나 끌어와야 되느냐, 결국 내 돈이 얼마 나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10억인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뭐 한 6억으로 잡는다면 총 16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돈을 6억을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떼고 결국은
내 돈 10억에 대한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이것저것 주고 내가 지금 10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인지 그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전 현금 수지는 바로 내 돈 투자한 금액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내 돈 4억 투자했잖아요. 근데 투자자한테 사장님 4억 투자했는데 7천만 원 벌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사장님 4억 투자했는데 7천만 원 벌어요. 그럼 얼마예요? 17.5%예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싸대기 맞아요? 이 7천만 원은 4억이 번 게 아니고 10억이 번 거다, 이 말, 10억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 그러면 안 돼요. 10억이 번 것이에요. 왜요? 3천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요 4천 뺀 이유가 뭐예요? 남의 돈 빌렸기 때문에 뺀 거죠. 남의 돈 안 빌렸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7천만 그대로 내려갔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7천은 10억이 번 7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억분의 7천 하면 안 된다고. 몇 억분의 7천 해야 돼요? 10억분의 7천에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 10억분의 7천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나와요? 7%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9천만 원은 4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0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모두 다 10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걸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총투자액. 여기는요, 요 둘은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몇 프로, 몇 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4억하고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지분투자액이라 그래요. 지분투자액하고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구분하는 거고 비교하는 거고 총투자액하고 저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다음에 순영업소득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짝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14쪽에 가보십시오. 314쪽에 가보시면 지금 제가 그 대표에 있어 메뉴에 총소득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승수 맨 밑에 5번에 지분 투자 수익률 이거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걸 승수 이런 걸 보지 말고 1번에 총소득 승수는 그 말은 보지 말고 그 뒤에 말을 보라고요.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오죠. 1번 지문에. 찾으셨어요? 314쪽에 맨 위에 1번 지문에 총소득 승수는 그거를 보지 말고 그 뒤를 보라고요.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죠. 뭐를 뭐로 나눴다? 총 투자액을 하면 여기를 생각해야 돼. 여기 총 투자액을 뭐로 나눴어요? 세후 현금.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다고요. 앞에 뭔 말인지 몰라도 틀렸다고요. 얘를 얘로 나눈다 이 말은 틀렸다고요. 짝이 안 맞다고요. 얘를 얘로 나누어도 틀리고 얘를 얘로 나누어도 틀린 거예요. 맞아요? 다음에 3번 질문 보세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뭔지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순소득 승수 아직 안 배웠어요. 순소득 승수 안 배웠는데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얘하고 얘가 지금 비교되고 있죠. 짝이 안 맞아요. 다음에 4번 질문.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그걸 몰라도 돼요. 뒤에 걸 보세요. 총 투자액을 또 세후 현금으로. 맞아요? 틀렸죠? 짝이 안 맞다고요. 5번 지문. 지분 투자 수익률 뭔지 몰라도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안 맞죠? 짝이 맞는 건 거기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2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금 4억, 뭐 3천, 10억, 7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 이론으로 물을 때는 총 투자액, 순영업소득, 지분 투자액,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자, 이건 일단 외웠다고 치고요. 거기에 지금 2번 지문인가요? 2번 지문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이렇게 돼 있죠.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을 해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천이 나와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4억이 나와야 돼요. 4억 나누기 3천 이렇게 한 거예요. 4억 나누기 3천 하면은 약 13대거든요. 4억 나누기 3천 하면은 약 13 나와요. 약 13. 13.3 이렇게 될 거예요. 13.3. 이 소리는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매년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분 투자액 4억이 회수되는데 13.3년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3천씩 3천씩 계속 들어오면 2,500씩 2,500씩 계속 들어오면은 저 4억이 회수되려면은 16년 걸려. 16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승수라 그래요. 승수. 승수라는 거는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림 잡아서. 정확하게 16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년 매년 2,500씩 들어오는 거니까. 맞나요? 승수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본 회수 기간에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승수 중에서도 보세요. 얘를 이용한 승수도 있을 수 있죠. 2,500을 이용해서 승수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도 승수 계산할 수 있죠. 또 이걸 이용해서도 승수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도 또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승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어림잡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다 여기는 어림셈이에요. 이런 것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승수가 여러 가지 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번 순화는 더 자세한 건 있지만 이렇게 결국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승수를 알긴 알아야 되지만 아, 이걸 이용한 승수, 총소득을 이용한 승수도 있고 순소득을 이용한 승수도 있고 세전현금 흐름을 이용한 승수도 있고 세후현금 흐름을 이용한 승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투자분석기법으로 넘어가는 이제 투자분석기법.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참 314쪽에 해설의 5번 지문은 삭제하고요. 해설의 5번은 삭제. 지금 해설이 틀렸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은 312쪽에 가는 거예요. 312쪽에 가면은 어림셈법이라고 돼 있죠. 돼 있나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7.5%. 여긴 6.25% 나와요. 요거. 그다음에 7%. 여기는 이제 위에 총소 가능 총소득을 이용하면 이제 10%가 되겠죠. 10억에 1억이니까. 맞나요? 10억에 1억이니까. 10%, 7%, 7.5%, 6.25% 다 이게 어림 잡은 수익률이요. 어림 잡아 계산한 수익률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확한 수익률을 하려면은 나중에 얼마 돼서 돌아오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에는 이게 반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어림셈. 그나마 개중에서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직 반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버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반영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훨씬 더 잘하는 브리핑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 뭐냐, 55억, 뭐 60억 이런 물건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이거 얘기 안 해요. 100억대에도 이거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내버리더라고, 대부분. 예, 분석이 복잡한 걸 안 해요. 1,000억대에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분석이 복잡해지면은 그 사장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자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자,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게 승수일까요? 얘는 수익률일까요? 얘는 퍼센트로 나타낸 거는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승수는 거꾸로 한 거예요. 3,000분의 4억 한 거는 13.3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7.5%는 어떻게 했다고요? 4억분의 3천 했다고요. 요 지금 역수래, 역수.
그러니까 승수와 수익률은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관계 있어요. 우리가 주로 분석하는 거는 수익률을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럼. 자, 그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할업이 할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요. 이거 잘 안 한다고요. 실무에서는. 시간 가치 고려하면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이자까지 따지고 막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이거 시간 시점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예. 앞에서 앞 시간에 화폐 시간 가치 했잖아요. 실무에서는 그거 잘 안 따져요. 굳이 따지려고 하면은 저한테 갖고 오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시험 칠 때는요. 복잡하면 그건 제끼면 되니까. 이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물을 때는 어렵게 묻지 않아요. 여기가 계산이 어려운 거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계산도 안 어려워요. 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뭐 나누기 뭐 하면 되니까. 이게 투자액을 소득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소득을 투자액으로 나누든가. 소득을 투자액으로 나누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소득을 투자액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수익률 계산할 때 소득을 투자액으로 나누었잖아요. 투자액을 소득으로 나누면 승수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번 순환은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어쨌든 어림셈법에는 뭐와 뭐가 있고요. 승수라는 게 있고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율 분석 보면은 비대부채 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할순순에 해서요. 순현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자, 이번 순환 이 종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순순에 이렇게 순순에.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또 나오는가 하면은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그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38쪽 보세요. 338쪽에 41번을 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하고 있죠. 41번에 얘가 아닌 것은 묻고 있고 얘가 아닌 것은. 근데 얘가 다섯 가지 외에는 없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다섯 가지 외에는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해요. 여기는 고려한데 여기는 고려 안 해요. 이게 이제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쪽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다섯 가지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쪽이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안 어려워요. 연평균 순현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현가란 단어예요. 현가란 단어. 그러니까 얘네들만 주의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는 현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그냥 수익률이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번은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43번 보세요. 43번의 5번 지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런 거는 거저 죽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서는 이런 문제에는 안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어렵지 이런 문제는 거저 죽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넘어가면 341쪽에 47번 보세요. 47번도 그렇게 나와 있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8번 보세요. 48번에 2번 보세요. 거기도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고 있죠. 50번에 4번 보세요. 50번에 4번.
청소득 승수법은 합의시행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숱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안 할 거다 이 말이요. 그 또 있어요. 넘어가면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52번에도 있고 다 있어요. 숱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공부 안 한다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됐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 나머지 승수가 무슨 승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승수 몇 가지 있었어요? 소득 네 가지에 따라 승수도 네 가지.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용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돼요. 아, 승수라는 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있겠구나. 수익률은 그 역수라 그랬죠. 수익률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심이 되는 거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요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거에 수익률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구별을 하려면은. 듣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듣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걸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종합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환원율. 용어가 좀 독특해요. 이게 환원율.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 그래요.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수익률법의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죠.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종합 환원율, 총자산 회전율. 근데 분석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전 수익률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세전 수익률이란 용어보다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씀입니다. 실무에서는 앞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투자자들이 아니 왜 당신 자꾸 세전 수익률 얘기하냐? 세후 수익률은 6.2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당신 이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투자에서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세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은행 금리 2%예요. 은행 금리 2%. 그 2%가 세전이거든요. 아직 세금 내지 않은 상태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도 다 세전으로 얘기하니까 여기도 세전으로 얘기해서 비교해야 그게 정당하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브리핑의 중심은 세전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그 시험 칠 때까지는 그걸 뭐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다.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다 이 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용어를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험 칠 때 그렇게 시험 친단 말이에요. 무슨 승수, 무슨 수익률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는 대부 비율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전체분의 부채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잔금 나누기 부동산 가치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집 가격에 60%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억짜리 집을 살 때 6천만 원 대출해 줬어요. 대출해 줄 당시에는 60% 맞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대부 비율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말 뜻이 뭐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설명을 듣고 보세요. 설명을 듣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좋겠죠.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제가 감당해요.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얘가 감당해. 얘가 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는 게 있다고요. 맞아요. 부채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식 분모 분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몰라도 이 부채 감당률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그걸 이제 짝을 지어야 되네. 짝짓기. 저기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누구하고 짝짓기 해야 되고요?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영업소득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얘하고 얘가 짝짓기 해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얘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지분투자액하고. 이 두 개 소득은 7천만 원, 요 3천만 원하고 2,500만 원은 4억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고요? 총투자액하고 짝짓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영업소득하고 총투자액 요렇게 짝짓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얘하고 짝짓기 되는 거예요. 얘는 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9천만 원, 유효 총소득 9천만 원은 누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영업 경비도 감당해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감당해야 남는 게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요 7천만 원은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천만 원은 얘도 감당해야 되고, 얘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총소득 9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짝짓기 돼야 되는 게 뭐하고 짝짓기 돼야 돼요?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이 합계하고 짝짓기가 돼야 돼요. 머리 아파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금액이 나오면은 얘가 더 위에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감당이 돼야 되고 얘도 감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을 채무불이행률 그래요.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건 작을수록 좋아요. 얘는 누구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의 합계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 합계하고 합계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유효총소득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얘는 클수록 적기 때문에 소득이 분자로 가지만 얘는 작을수록 적기 때문에 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가 클수록 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분모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됐어요? 근데 분모 분자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분모 분자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은 순영업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부채서비스액, 투자액 쪽으로는 총투자액.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하고 짝짓기 하거나 아니면 이쪽 빼는 것 쪽으로는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유효총소득은 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뭐를 감당한다 이런 정도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그 투자분석기법 305페이지부터 뭐 회수기간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머리 아파하게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요 투자분석기법 중에서 요것만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요것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요거는 아예 보지 마시고 요 종류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예, 이것까지 보면은 이제 머리 아프니까 전 종류만 알고.